질문 장전 더더더더더더더더 이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개인 SNS의 뜨상을 야무지게 홍보하는 남자, 홍보 여전 회순 박회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박회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먼데이맨인데 야, 뜨상 홍보를 했다고요? 예. 네. 네.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크진 않지만 좀 팔로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네. 요새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네네. 될까 해서 어려웠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뭐 홍보도 너무 저 감사한데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이제 꽃단장을 하고 왔네. 네네네. 단가름을 하고 얼굴에 뭐 좀 예, 바르셨네. 아무래도 오늘 또 초대 손님이 또 저희 또 코미디계의 큰 형님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네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차츰 이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상렬이도 항상 그 형님한테 그 표현했던 게 뭐냐면 저희 이쪽 그 개그 쪽에 이제 유기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쵸. 많이 네. 예 가두리 안으로 네네네. 따뜻하게 많이 데리고 오신 형님이죠. 그렇죠. 네네네. 네. 자, 박희순 씨. 네. 예, 오늘 스페셜 게스트 어떤 분이죠? 네. 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년에 걸쳐 방송 3사 연예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예능인이십니다. 호통개그의 창시자, 도로 위의 양심, 귤라인의 수장, 예능 대부 이경규 형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네. 아니, 이게 말이죠. 네네. 30년에 걸쳐가 아니고 2020년대에 네네. KBS에서 제가 받았어야 됩니다. 네네. 이 김숙이 가로채갔거든요. 이 그래서 네네. 40년에 걸쳐서 연예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김숙한테 뺏겼어요. 아, 이번에요? 2020년도에. 아, 2020년도.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게 예. 사실 제 거거든요. 아,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에요, 형님? 예? 어떤 것 때문에? 아니, 그, 구체적으로 그래도. 구체적으로요? 예, 예. 방송 드라이들이 다 축하해줬어요. 근데 예, 예.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네네. 그거 내가 안 봐도 되는데 예, 예. 혹시 어디 나갔을 때 네. 90년, 2000, 2010년, 2020년까지 나와줘야 이게 더 거리가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런 사태를 예감했다고. 아하. 그러니까 박희순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 이런 걸 가지고 염장을 지르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짜증 확 나네 정말. 네. 형님 말씀대로 그냥 쓱 지나가서 쓱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방송 3사 연예대상을 유일한 예능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대 90년, 2000, 2010년 잘라버리면 2010년부터 내리막 탔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건 아니죠. 예. 이봐, 방송 3사는 또 유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 봐, 유일하지 않아. 유재석 강호동도 있단 말이에요. 이 뭐야, 이거 사람 불러다 놓고. 아~ 요 멘트는 요 멘트는 기순아. 어떤 작가가 썼는지 제가 색출해내겠습니다. 색출하니까 네. 제가 오늘 내로 색출해내겠습니다. 고정이야? 고정이요? 예. 네, 고정입니다. 네네. 네가 왜? 네? 네가 왜 고정이야? 저도 그거는 나는 네가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나왔어. 아, 왜요? 형님, 아니, 뭐 때문에요? 예, 그냥 예. 아, 예 하는 거 봐요. 네네. 행실이 그렇잖아요. 네네. 지금. 왜냐면 저 박희순이 지금 저기 뭐 요쪽 그 담은 지가 몸 담은 지가 몇 년 됐죠? 아, 여기 저기요. 몸 예, 담은 지 아니 여기 말고도 아, 토탈 20년 됐습니다. 20년 네. 됐으면 트윈, 형님 트윈, 말씀대로 트윈. 걸렀어야죠. 네. 그렇죠. 네. 쳐내고 그냥 저 브리핑 했어야 되는데. 아, 그냥 예예. 예. 오늘 스페셜 게스트 호통계 창시자 뭐 도로의 양심. 규라인 수장 예능 대부 하인 좀 올드 안 돼? 색출해 내겠습니다. 자, 문자 왔어요. 네, 김진성 씨가 보내줬습니다. 경규 아저씨 실제로 본 게 20년 전 일밤 올드팀 대결할 때 방청객 알바 갔었어요.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지금도 그 추억이 강렬한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반가워 죽겠어요. 네네.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예. 미담이 쏟아지네요. 예. 네. 아, 그나저나 형님 뭐 이 시간에 어디서 이 목동 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제 사무실이 네네. 한남동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제 회사 네네. Always 뭐더라? Always Amazing
파이팅. 어. Angry Dogs Company. 네네. 저희 회사예요. 어, Angry. 네네. 회사인데. 네네. 저희가 회사는 크지 않아요. 네. 어, 저 저하고 뭐 제 딸하고 이렇게 있는데. 연예인들 누구 누구 있습니까, 형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ADG 컴퍼니인데 네네. 최첨단 시스템을 대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어, 여기 저기 박진철 프로도 있네요. 낚시하시는 형님. 아,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아,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네. 김영찬 선수라고 제 사위예요. 예예예. 예, 예. 네, 넣어놨어요. 가족 회사네요. 네. 신태영 감독도 들어와 있어요. 오, 다양한데요. 예, 예. 네. 넣어놨어요. 그냥. 네. 어, 우리 저 박희순 씨 저기 사무실 있나요? 아니 없는데요. 그냥 넣다 빼면 안 될까요, 잠깐? 뭐 어때요, 형님? 이쪽 인물은요, 형님? 저, 박희순.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 제가.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군이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와가지고. 아, 됐어요. 네, 됐나요? 네. 우리 저 박희순 씨가 오늘 어, 저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어, 저 박희순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쏟는 시간입니다. 바로 녹색창 네이땡 검색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휘순이 폭풍 검색. 아, 오늘 뭐 총을 많이 써주는데. 야, 그나저나 뭐 형님 뭐 딴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그 쓱 이렇게 감지하잖아요. 근데 박희순이 확실히 경기 용어니까 오네. 긴장하죠. 어, 엄청 오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능계 대부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넘어가야 돼. 아직도 울렁증이 있다는 건 피곤한 거예요. 아, 울렁증이 이제 고쳐도 쉬운인데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멀미하게라도 먹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네.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네. 50인데 울렁증 있는 건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나이 상관없는 거예요. 아, 나이랑 상관이 없다. 그럼요. 어. 저희는 대범함 또 뭐 이런 그 이 사회에 대한 도전 네네. 뭐 이런 것들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DNA가 네네. 울렁증이 있는 DNA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네. 저거를 뭐 타파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 어떤 없을까요? 약도 없고. 어. 뭐 수술도 없고. 네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아. 긴장해 가면서. 갖고 가야 된다. 갖고 가야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능 대부인 만큼 이경규 형님이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잘 몰랐던 인간 이경규에 대한 폭풍 검색 결과를 몇 개 살펴볼게요. 네, 목소리가 뜨지 않네 위로. 아하. 폭풍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해봐. 그럼 무슨 형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한번 그 띄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말이죠. 폭풍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폭풍 우와 우와 검색. 그건 약간. 아 맞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낮이야 라디오야.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스타일이 80년대 스타일 아니에요? 80년대 아니라 지금. 네? 폭풍 지금, 검색. 아니 그럼 박기순 씨가 하면 이거. 지금 채널 다 들어가. 아 네? 그래요. 방금 깜빡 졸았어요. 어우 저도 지금 잠깐 나무 늘보 왔다 갔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 제가 한번 텐션을 넣어서 그래, 다시 텐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네. 형님이 어디 계셔. 좀 올려봐. 아니,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인간 이경규에 대한 폭풍 검색 결과를 몇 개 살펴볼게요. 아 네. 이게 좋네. 첫 번째 아, 그래. 폭풍 검색. 인간 이경규는요 우리나라에서 샌드위치를 먹은 최초의 어린이다. 네네네. 네네. 아 이렇게 하니까 형님 톤이 좋네요. 좋잖아요. 예, 톤이 예. 이제 맞잖아요. 네네. 혼자서 딴소리하고 있어. 네. 이거 맞춰줘야죠. 그러면 앞으로 이 톤을 제가 10년간 사용해 볼게요. 해봐 해봐. 네. 어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직접 샌드위치를 네. 최초로 먹은 어린이라고 한 예능에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죠? 아 이게 말이죠. 제 아버님이 주한 미군 부대에서 계셨습니다. 어. 미군 부대에 일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실 때 샌드위치를 빼돌렸어요. 언박지에 싸가지고. 네네네. 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는 그 미군 부대에서 네. 물자를 많이 빼돌렸던 시기예요. 아하. 그래서 제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샌드위치. 네네. 아무튼 그 초콜릿. 네네. 이런 걸 좀 빼돌렸는데. 뭐 코코아 등등. 그렇죠. 예예. 샌드위치도. 좀 반만 잘라가지고 네. 은박지에 갖고 왔어요. 어허. 그걸 제가 먹었죠. 네. 그때가 8살 때인가 그래요. 어, 기억나시는구나. 친구들한테 샌드위치 보여주고 이게 뭐냐. 네네.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샌드위치를 먹은 어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그렇죠, 형님. 네. 예. 형님 그 아버님께서 그 진해 그쪽에 계셨던 네네, 거죠. 진해도 계시고 예, 예. 또 부산에도 계셨죠. 네네. 네, 예, 예. 그러면 그때 그 샌드위치 그 먹었던 게 뭐 햄이 들어가 있었나요? 뭐 그 어떤 맛이었어요, 형님? 이게 이제 그
정확한 그 맛은 아직도 기억나지 않고 아버님이 빼돌렸다는 거.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 반으로 예, 가지고 예. 오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그 네. 칠면조를 먹던 시절에. 어, 그렇죠. 아. 칠면조. 칠면조가 뭔지도 몰라. 어, 그렇죠. 보통 이제 통닭을 먹잖아요. 그렇죠. 치킨. 그렇죠. 치킨도 네. 못 먹던 시절에. 네, 네, 네. 저는 칠면조를 먹었어요. 아, 칠면조를요? 예. 그것조차도 아버님이 당연하죠. 네. 그게 아버님의 부활절 부활절이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저기죠. 저기 추수감사절. 아, 추수감사절. 어, 추수감사절 때 네. 꼭 가져오죠, 아버지가. 어. 파티하고 나면 이제 네, 예. 아버님 은박지에다가 예, 예. 딱 보면 열어 보면 이게 칠면조야. 예. 예? 다리 부위라든지. 아니 근데 아버님께서 은박지에 꼭 그 싸갖고 오시는 이유는 아, 뭘까요? 예. 나갈 때 들킬 수가 있거든요. 어. 예. 들킨단 말이에요. 아 봉투는 안 돼요. 봉투는 안 돼. 어. 은박지 사가지고 가면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네. 가져나가도 뭐 괜찮겠다라고 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어. 자세한 거 좀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경규 형님이 8살 때면 몇 년도신가요? 1968년도죠. 68년에 네. 와 칠면조면은 네,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네. 68년도에 그렇죠. 예, 예. 초콜릿을 먹었고 네네네. 아이들이 그 뒤에서 그 뭐죠 소독차 네네. 하면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초콜릿 뿌려주고 미군들이 이제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국제시장 같은 영화 보면은 예예. 그때 저는 집에서 먹고 있었죠. 이야 리치하게 사셨네. 근데 그때 같이 일하던 직원분들의 자녀분들도 샌드위치를 뭐 먹은 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유일하게 아버님만이 전혀 전혀 아버님 빼돌렸다는데 그걸 자꾸 물어봐. 아버님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다른 분들은 네, 빼돌린 분이 없으신가요? 그건 내가 8살 때 어떻게 알겠어. 네. 자세한 건 모르죠. 뭐, 형님 그러면 그 미군 부대에서 형님 딴 게 아니고 미군 부대에서 그 당시에는 왜냐면 우리 그 청바지 진 이런 것들도 되게 저 귀에 썼는데. 네네. 예. 아버님은 큰 게 손을 대지 않았고. 아 자잔한 거. 네, 샌드위치. 예. 네네. 칠면조. 네. 딴 것들은 없었고요. 아, 초콜릿까지. 초콜릿. 예예예예. 어떻게 뭐 저 박희순 씨. 네. 네. 분발 좀 해야죠. 제가 어떤 분발을 아니 질문 좀 가야죠. 질문도 끊기잖아. 아니 또 끊겨요? 그래 아, 쭉쭉 그래요? 받아 먹어야지. 아, 네. 그럼 매끄럽지가 못해. 아 매끄럽지 못했다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연예인들 섭외하기 힘든가 보죠? 네? 월요일 날이요? 네. 보통 이제 예 제가 금요일에 다시 월요일로 왔거든요. 예 지금 2주 차예요 형님. 네네네. 아~ 예. 아니 원래 금요일 하다가 월요일로 바꿨습니다. 네. 금요일도 되고 월요일도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정 전에 네. 아웃될 것 같아요. 구정적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또 네, 제 개인적인 또 스케줄도 자꾸 그럴 텐데. 구정이 고비예요. 네. 네. 그나저나 뭐 이런 식으로 형님 복선 까는 거 보니까 사물 싣고 하나 들어오겠는데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요? 예. 뭐 우리 저 이게 누가 잘 어릴까요? 저 말고 만약에 월요일 날 들어온다면 사무실 식구 중에. 사무실 식구 중에 일단 예림이. 어. 예림이가 월요일 날 잘하잖아요. 예림이 창원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아, 서울 최근에. 예예. 예. 그 예. 남편분이 이제 팀을 옮기는 바람에. 어허. 그래서 뭐 월요일 날 노니까 여기 오면 되지 뭐. 어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예림이. 네. 아빠 키가 네. 오면 뭐. 어허. 너 안 하면 어쩌라 내겠어? 저는 그 예. 저희 아빠는 뭐 코미디언이 아니셨어요. 어. 네. 야 오늘 박희순 왔네. 어? 왔어요. 뭐가 멀미 왔어요? 왔네. 네, 멀미 왔어요. 좀 웃겨봐. 톤 좀 올려요. 톤 좀 올려. 톤 좀 올려서 좀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은 네. 폭풍 검색입니다. 네. 인간 이경규는요 하모니스트에게 하모니카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오, 네. 하모니카 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한 석 달 정도 배웠어요. 언제 적이요? 한 3, 4년 전에?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아리랑까지 했어요. 오, 진짜. 오. 그랬는데, 예. 배워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 네네. 와,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오. 왜냐면 내 인생에 살면서 예예. 악기 하나 정도는 다뤄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여러 가지 악기를 보니까 예예. 제일 쉬운 게 하모니카였어요. 하모니카요. 그래서 하모니카 부르니까 이게 저기 제가 그 레슨비를 주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레슨비를 뽑아야 되는데 네네.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안 돼. 왜요? 뭐 때문에 왜요, 형님? 아니 하모니카를 언제까지 불러야지 이게 네. 머니로 바꿀 수 있는가 해서 중간에 스톱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아리랑에서 이제 스톱이 되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저희가 그래서 하모니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요? 이게 명가 삼땡에서 나온 하모니카고요. 세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네.
아, 저는 근데 경규 형님 뵈면서 네.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이따가도 뭐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 낚시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연결입니다. 네네. 다 잘하시고 진짜 학습 태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 제가 그 낚시가 취미잖아요. 네네. 낚시에 그 돈을 많이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언제 뽑을 수 있을까? 네네. 그래 생각한 게 도시어부예요. 아, 뽑으셨잖아요, 형님. 뽑았죠. 네네. 골프를 치면서 네. 이걸 언제 돈을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치를 했어요. 네네. 거기다 찾았어요. 이야. 나 집에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 이 개에 패드 들어가죠, 사료 들어가지.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개 훈령을 만들었죠. 이야. 지금 준비하시는 것도 뭐 있나요? 돈 많이 들어가신 거 혹시? 예? 최근에 또 이렇게 막 요즘은 이렇게 조금 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그동안 뭐 이렇게 뭐 요즘은 그냥 차분히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네. 이런 것에다가 좀 손 좀 대야겠다 뭐 이런 거 입질 안 옵니까? 아, 요즘 좀 안 와요. 아,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술 드시는데 평생 돈을 좀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네. 술 드시는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술 프로그램은 제가 좀 해먹었더랬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네. 근데 그 너무 힘들더라고. 맞아. 이게 왜냐면 술 먹는 건 일이 되면 안 네네네. 되니까요, 형님. 네. 그래요. 네. 제작진이 그거 하모니카 입대고 부시면 재활용이 좀 불가능해서요. 그냥 네네. 부시고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아, 이걸요? 네네. 아이고, 원래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시고요. 네네네. 달려도 안 줄 거예요. 요 네. 형님 혹시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돼. 네네. 제가 불렀던 거하고 달라요, 하모니카가. 네네. 아, 그래요? 예, 네, 업체가 달라가지고. 아니, 업체가 달라도 아니, 형님. 하늘 천국 김밥이나 뭐 딴 거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형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지금 그거 보시고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돌에서 뿜고 레에서 땡기고 미에서 밀어주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너무 안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저 가지고만 갈게요 그냥. 아, 그래도 형님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 하나 정도만 그냥. 왜냐면 형님이 왜냐면 예능계 대부분 어디가 도드라 하나 둘 셋 일곱 오케이. 맞나? 아, 이게 하모니카 업체가 달라가지고. 아, 이게 시험이 안 맞네. 아, 좀 그립이 다 달라요? 예, 예, 다 달라. 아, 업체마다. 그렇구나. 예, 예. 아, 제일 좋은 업체인데. 네, 제일 좋은 업체인데. 네. 네. 너 뭔데 네가 하모니카를 부르려고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 네. 형님 아시잖아 원래. 야, 자 이쯤에서 세상에 이제 시그니처 코너 이제 질문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네. 착첩 질문이죠. 나만 궁금해. 열렬히들이 워낙 이 유명한 이경규 형님이라서 궁금할 게 없을 겁니다. 아, 그런 거 이해하는데 네네. 그래도 저희가 천천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간 이경규 형님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 박희순 씨 뜨거운 네. 퀴즈 하나 가죠. 네. 네. 역시 인간 이경규에 대한 폭풍 검색 퀴즈입니다. 90대 초 이경규 선배님요 한 설문조사에서 이것 하고 싶은 남자 1위에 선정되는데요. 다음 중 어떤 남자였을까요? 1번 결혼하고 싶은 남자. 2번 이혼하고 싶은 남자. 3번 키스하고 싶은 남자. 4번 욕하고 싶은 남자. 그래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께요 커피 쿠폰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이 희귀 음원을 구했다고 하는데 몰래카메라 한창 히트했을 때 발매한 앨범. 네네. 이때 그 앨범 제목이 요거 혹시라도 예 기억나십니까, 형님? 네, 그 몰래 카세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몰래 카세트? 네, 네. 네, 뭐예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아니, 그게 제가 그 복수혈증 영화를 만들었을 때 네네. 그 OST 음악을 네네. 음악 감독님을 이제 왔는데 예, 예. 음악 감독님한테 그 음악 감독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음반 업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던 시대라. 네네. 그래서 그 저희 영화 OST를 만들어주면서 네네. 제가 몰래 카세트를 하나 발매를 했어요. 이거 저희도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들어요. 정말 희귀한 음원입니다. 예, 정말 예. 정말 민망스러워서 네. 저도 안 듣는데 이거 사람을 좀 보내겠다고 하는 걸까? 이거를 난 정말 와. 그러면 형님이 이거 저 제목 생각나시죠? 형님이 직접 한번 예,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보람찬 하루인데
이 저 몰래 카메라 끝나고 나면 네네 상대방을 소개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불렀던 노래예요. 아 한번 들어보죠. 네. 예. 경규형님의 보람찬 하루. 몰래 카세트. 저진 우리들 하늘 땅 아 그만하세요 이제. 아. 아 창피해서 이거 아 그만해 주세요. 아 우리는 한 마음 즐거운 하루 철저히 속여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명불허전 예능 대부 이경규 형님 그리고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경규 형님의 보람찬 하루 이제 듣고 왔는데 네. 예,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엄청 보내왔습니다. 네. 박희순 씨. 방그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괴랄스럽네요. 네. 그 다음에 오사파라님 보람찬 하루 역주행할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가셨네. 네. 아니 근데 이 문자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예전 감성으로 완전 도배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형님. 예, 예.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예. 요즘엔 들을 수 없는 단어 들을 수 없는 멜로디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MZ세대들이 썼던 용어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박혜선 씨. 차 준미님 보내주셨습니다. 몰래 카세트 보람찬 하루 저작권은 국방부에 있나요? 군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 국방부에 있죠. 아 진짜로요? 아 그럼요. 오. 일단 저 보람찬 하루는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예예. 예. 야 그 와중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43번님. 예. 역시 경규 선생님 도시 오브 스텝입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다정하신 우리 뜨상에서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경규 쌤 사랑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도시 오브 스텝들이 저 고생 되게 많이 하죠, 형님. 아, 정말 고생하죠. 예, 예. 네, 네. 그 정말 힘든 프로그램은 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저정진 그 복지 사각지대 프로그램이에요. 네. 정말. 이제 입술 튼 거 보세요. 네. 오. 네? 아, 아니 그러니까 형님 지금 그러면 요 근자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죠. 아. 입술 이렇게. 이렇게 불어 터졌잖아요. 어, 국내로 다녀오신 거예요? 아, 국내에서도요. 네, 네. 얼음 낚시했어요. 아.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네. 이 추위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허. 입술이 불어 터버려가지고. 네, 네. 어제. 네, 네. 그날 못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어허. 또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 예. 어제 또 갔더랬어요. 아, 잡는 걸 어찌됐든 한 개 타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잡았습니까? 내가 송어. 아, 송어. 송어. 근데 형님이 네.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예, 버저비터를 터뜨리거든요. 네네네네네. 그 뭐예요? 그 어떤 그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 했잖아요. 용왕의 아들이고 어릴 때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아 진짜로요? 아니 거짓말이죠. 예, 예, 예. 아 전설 정색하고 듣습니까? 네네. 그 다 그렇죠. 그런 거지 뭐. 아 근데 형님 용왕의 아들인데. 네네. 예예. 버저비터를 그 쏘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그래 그런 신내림이 있는 거죠. 나름에. 아하. 네 나름에. 이 낚시라는 것이 사실은 샤머니즘이에요. 기도하고 절하고 이렇게 해서 네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샤머니즘이에요? 네네. 네네. 낚시는 샤머니즘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내드렸죠 퀴즈 정답 좀 확인해 보죠. 네. 90년대 초 이경규 선배님은요 한 설문 조사에서 이것 하고 싶은 남자 1위에 선정되는데요. 다음 중 어떤 남자였을까요? 1번 결혼, 2번 이혼, 3번 키스, 4번 욕. 도착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김경희님 예. 보내주셨습니다. 1번 결혼, 결혼하고 싶은 남자. 요즘 저의 웃음 버튼 경규님 항상 응원합니다. 르크크 이경규도 구독했어요. 네. 어? 르크크요? 이건 네. 뭐예요, 형님? 찐경규 말고? 아,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저 땡튜브 채널이에요. 네네네. 너튜브 개인 채널. 네네네. 그렇구나. 오. 뒤 제작진들도 다 구독했다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형님 뭐 어떤 걸 좀 다루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요. 예. 이제 그 각경규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게 많은 그 우리
이런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또 영화를 제가 바라는 시선으로 네네. 영화를 재해석해주는 킬링 무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디스 까바리. 네네. 그래가지고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예, 예. 만든 거예요. 어허. 그런 것들. 아 좋은데요, 형님. 예. 워낙 또 뭐 저 강아지들 또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네네. 예, 디스 까바리. 정직한님. 4번 욕이요. 욕하고 싶은 남자 1위. 워낙 버럭버럭 잘하셔서 욕일 것 같은데 크크크 맞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지영님이요. 1번 결혼 몰래 카세트를 가지고 있는 팬입니다. 크크크크. 이거야말로 희귀 앨범이죠. 네. 이야. 제가 이 라디오 생방을 조금 멀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불쑥불쑥 그쵸. 나와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네네. 제가 야단친 것도 어허. 전화로 생방에서 과거를 들춰내고 예, 예, 예. 그런 게 많았어요 라디오. 어. 그래서 제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뭐 사진을 뭐 나왔죠 팬분이. 네네. 안 찍어져서 화가 났어요. 이런 그 있줄 알았어요. 다들 저 기억하는 거죠. 예예. 예, 예. 저희가 오늘 그래서 미담 위주로 네네.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버벅거리잖아요. 네. 아, 그러면 예, 저 정답 이혜경님. 1번 결혼하고 싶은 남자. 근데 3번 키스도 땡깁니다. 네. 아 네. 후끈후끈하네요 문제가. 네. 네. 와 부항 뜨고 싶은 남자. 그렇죠. 뭐 어떤 매력일까요, 우리 형님? 매력이 있죠. 예. 경기 형님. 형님의 그 입술 매력이 뭐 어떤 거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도 부르토 계시는데. 네. 네. 형님의 아. 그 인매는 뭘까요? 입술 아니, 매력. 그냥 뭐 조금 네. 나름대로 귀여운 거죠, 뭐. 네네. 네네. 아, 그 박예수 씨 잘하네 방송. 방송이요? 네. 네. 뭐 잘해요. 어떤 부분이 갑자기 잘해? 아니 갑자기 그 있잖아요, 그 입술 키스 뭐 하면서 좀 멘트가 아. 그. 촉촉하게 젖어 있는 멘트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저를 좀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아니 이게 저런 건 배워야 됩니다. 진짜 네. 시간 마감해서 스킬입니다. 해야 됩니다. 아~ 저 오늘 진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초반에 많이 때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쓱 떠날 때쯤 되면 희순이, 달래주고 가야 돼요. 희순이 달래주고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시간 봐가면서 달래야 예. 된다. 지금 35분 지나시니까 이제 달래는 멘트 그렇죠. 한 제가 원래 계획상으로 4시 20분 30 25분까지 네네. 희순이 좀 갖다 때리다가 네네. 코너에 몰아넣고 많이 때리셨거든요. 희순이를 네. 띄워주면서 예, 예. 떠날 시간을 만들어야죠. 아하. 네. 자 경규 형님 예, 퀴즈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이제 1번. 빰. 야, 이 당시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였어요. 네, 그 2위가 최수종 씨였어요. 아. 야. 야. 수종이 형을 꺾고 올라갔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럼 당연하죠. 예, 예. 그때 당시 인기가 또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네. 남자 1위였고요. 미스 코리아들이 만나고 싶은 남자 1위. 와. 뭐 몸살 치는 거죠, 뭐. 그 당시에 뭐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이? 저는 잘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윤정 씨나 임지연 씨. 네. 그건 잘 모르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마시고 네. 아, 미스 코리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다. 아하. 그때 당시 미스 코리아가 최고였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왜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 멋이 있고 네. 또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개그맨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 미남이죠, 샤프하고 예. 예. 얼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했는데 네. 요게 자료가 안 남아 있어요. 자료가. 예. 네. 아, 이런 것들은 좀 보존해놔야 되는데. 이걸로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아, 요거 이런 게 인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뭐 그 당시 이제 미스 코리아 우리 누님들한테도 되게 네. 그 선망의 네, 대상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쪽에서 아까 2020년도 뭐 연예 대상 이제 김숙 이야기를 했지만 네, 네. 어떤 그 분야에서 형님 한번 아 여기서 한번 내가 한번 깃발 꽂아야겠다. 지금도 뭐 형님 많이 이루셨지만 네, 네, 통합 네. 챔피언이잖아요. 네, 네. 그래도 또 하나 뭐 벨트 메고 싶은 게 있습니까? 아 설문조사 1위요? 네네. 네. 오래 산 사람으로 좀 오래. 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오래 산 사람으로. 야 장수한 연예인 1위 하면은 한 아니, 네. 장수한 연예인이 아니고. 네. 장수한 건 이게 활동을 오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오래 산 연예인. 오래 산 연예인. 오래 산 연예인. 네. 한 어느 정도 살아야지 오래 살. 저 사실 한 12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20이요. 네. 와. 120이면 1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120이면 1위 하죠. 네. 예, 예. 앞으로도 많이 남으시네요. 아, 제가 그 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나 그러는데요. 네.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아.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그건 어떤 얘기죠? 병에 안 걸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골골 8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건강하지는 못해요. 누구나 다. 다 하나씩 어떤 병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 병을 안고 오래오래 살겠다는 거죠. 아, 이 귀한 말씀이세요. 그럼 알고 걔를 이렇게 그렇죠. 다독이면서 가는 거죠.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네. 한 삼병장수. 네네. 세 가지 정도 병은 있어야 됩니다. 형님이 이야기하는 삼병은 뭡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예. 심장에 네. 그 스텐트를 넣었어요. 네네. 관상동맥 막혀.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 그 뭐 심장약 드시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그 대상포진 내놨어요. 그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예. 또 공황장애하고 또 싸우고 있고. 네. 그 아티스트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이거 뭔 줄 알아. 네네. 진짜 아티스트들은 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달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네. 아픈데 전혀 없고 멀쩡하다. 그럼 예술가처럼 안 보이잖아요. 네. 좀 어딘가가 좀 아프다. 그 대상 포진도 있다. 뭐 이러면 짠하지 않아요? 약간 뭐 저 안고 가는 거죠, 형님.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라디오 들으신 분들도 네네. 아 이경규 씨는 정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야단치 호통도 하지만 아프구나. 그럼요. 이런 짠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팻머리를 하는 거예요. 동정심이 또 유발. 그렇죠. 봐 그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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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박희순 씨가 좀 배우세요. 저도 아티스트로서 병이 하나 있거든요. 뭐요? 거북목 있습니다. 네. 거북목. 이건 좀 안 되나요? 경규 형 약간 지금 실망했네. 네. 지금. 네. 아, 이거 또 시간 모진다.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정신 차리고 방송해. 거북목을 왜 얘기해 여기서. 아, 거북목은 좀 저도 심각한 거예요. 형님 네. 심장하고 대상포진까지는 좋았는데 야 네. 터틀목 이거 몰랐어. 거북목은 좀.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형님 하면은 뭐 복수열전, 뭐 복면다로, 전국노래자랑 이렇게 탁월한 연출 감각을 이제 보여준 예. 네네네. 이경규 감독님입니다. 아니죠. 저는 그 복수열전은 제가 감독을 했어요. 예예. 예. 나머지는 그 제가 제작을 했죠. 아, 두 개는 이제 제작을 하신 거고. 네. 근데 저희가 형님 항상 뭐 영화 감독님, 영화가 감독님 하니까 다 이제 형님이 이제 다 이제 뭐 감독을 했는 줄 알고 있는 분. 아, 당연하죠. 예. 복수열전 제가 감독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럼 감독 감독 영원한 감독이잖아요. 그럼 감독이에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했는데. 네네. 감독이에요. 그리고 뭐 너무 잘 봤고요. 그 당시에 그 영화가 되게 앞서갔죠. 아, 네네. 그게 이제 홍콩 루아르의 어떤 스타일을 영화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영화가 정체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시인합니다. 그때는 흥행 성적이 어땠나요? 그 잘 모르죠. 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수치가 안 나왔나? 궁금해서. 네. 그 아까 희진아 얘기해. 그 앞자리에 앉혔지? 아 미치겠네 정말. 인간이 얄미워. 너 살살 그게 날 약을 올려. 이상한 거 뽑아. 사선으로 앉겠습니다. 아 아까 뭐 경규 형님이 그 네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튜브에서 촌철살인 이제 영화 평론도 하고 계신데. 그래요. 지금부터는 후배 예능인인 이제 지상렬, 박희순 저희 두 명을 이제 좀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님. 2024년 네네. 새로운 길을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경규의 킬링 후배. 여기가 뭐 많습니다, 형님. 네네. 예예. 먼저 지상렬과의 인연, 도시오브의 시작, 입지뢰. 네. 두 분을 이어준 게 낚시 모임 입지뢰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입지뢰는 처음에, 어떤 모임인가요? 아, 처음에 그 입지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네네. 저희 한 모임을 가졌죠. 그 이계인 선배님도 오시고 그렇죠. 뭐 붐도 오고 네네. 창단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날 제가 그 모임을 했는데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식사비를 아무도 낼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나를 이제 회장으로 알고 있더라고. 그렇죠. 저희도 예, 당연히 예, 그렇게 알고 예,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계산을 했어요. 예. 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계속 제가 회장을 하게 되면 네. 계속 쏘아야 돼. 그래서 이 모임은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루만 모이고 없애버렸어요. 맞아. 없었어. 입지뢰가. 근데 네네. 그 타이틀은 되게 좋았잖아요. 입지뢰. 입지뢰는 좋았는데 예예. 그래서 이제 그만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제보가 있는데요. 그 창단 모임 이후에 우리 지상렬 형님만 빼고 낚시 모임을 또 가지셨다는데. 아니요, 그게 한 차례 모임 가졌고 네. 그 이후에 그 지상렬 씨는 낚시 모임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안 간 걸로 해체됐어요. 네, 해체한 그쪽 걸로. 그 입질의 멤버들이 네. 뭐 형님 그 기받아가 주고 다 잘 됐죠. 붐도 잘 그렇고 다 잘 됐죠. 예. 그렇죠. 그때 네. 붐도 완전 유기견이었거든요. 예. 네. 전기료도 못 냈어요. 네. 아 그럼요. 예. 띠형은 근데 그때 왜 안 나가신 거였어요? 방금 전에 한 얘기도 몰라가지고 왜 안 나갔는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네. 어 그때 상황을. 예예. 예. 네. 네. 어 그러면 예능 대부 우리 또 이경규 선배님께 생각하는 예능인 지상렬은? 아 지상렬 씨는요. 그 네. 지상렬 씨 자체가 그 상표죠. 어. 자체가 캐릭터고. 그렇죠. 에 뭐 우리가 뭐 혓바닥에 뭐 뭘 깔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혓바닥에 모터 달았다. 모터 달았다. 네. 뭐 형님은 언제 임플란트 하세요? 뭐 이런 네네.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혀그림 뭐 이런 예, 것들. 예, 그런 예. 용어를 쓸 수 있는 개그맨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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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의 창시자죠. 그렇죠. 네, 언어의. 그리고 네. 의외로 굉장히 착하고 성실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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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지상렬 씨 저 추천합니다. 아, 네. 어디에 추천하십니까? 어디 추천을 어디다가 갑자기 뭐 어디 뭐 삼성이요, 어디, LG요? 회사 어디에다가 뭐 추천? 어디요? 네. 태형 건설이요? 뭐 어디요? 추천합니다. 경력직으로 추천합니다. 뭐 네. 지상렬 씨는 어디든지 추천합니다. 네, 어디든지. 아, 아, 예, 예. 좋은 사람이다. 아, 네, 그렇죠. 괜찮은 사람. 예능인으로서도 괜찮은 아니, 사람이다. 이게 네. 그 원래 추천 그게 원래 이제 옛날, 우리나라에서 옛날 그게 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누구 백이라고 그러는데 네. 외국에서는 그 백을 갖다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소개시켜 준 사람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믿고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이 사람을 저 보증한다. 예, 보증한다는 거 예,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네. 저 지상렬 씨 추천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경규 선배님이 올해 2024년 지상렬이 가야 할 길을 연출해 본다면요? 지상렬 씨는 뭐 어떤 길을 가야 하겠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가면 마구잡이로 그냥 어떤 길이든 가면 돼.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는데. 아니, 가는 길이 길이야. 길이다. 예. 아니 그래도 형 마구잡이라니요. 형. 아니 그냥 가면 되네 마구잡이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예, 형님. 다음 킬링 후배 박희순과의 인연입니다. 소극장 공연에 참석한 이경규. 네. 이건 뭐 어떤 얘기인가요? 예.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박희순, 윤영빈, 이수근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기획한 소극장 네네. 개그 페스티벌 홍대 코미디언 위크.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납니다. 이때 형님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예, 네네네네.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됐죠. 네, 네. 저희 선배님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2016년 이후에 제가 그 공연을 하나 기획을 했었어요. 네, 네. 제가 하는 공연을요. 예, 예. 그래서 후배들 공연을 가서 좀 봤죠. 저 뽑아볼 게 뭐가 있나. 뭐 겹치지 않게끔. 네. 제가 하는 개그 내가 써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봤죠. 네. 아 갖다 쓴 거 있습니까, 갖다, 형님?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없고. 아 네. 그렇지 거기까지 가야 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저건 빼야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근데 후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내가 온 줄 알아요. 축하해주고 뭐 같이 빛내주고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서 배우려고 한 거죠. 네. 배워야 됩니다. 아 근데 형님도 이 귀한 말씀 해주신 게 후배들한테 왜 가지고 올 게 있거든. 그쵸? 그럼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직접 그때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셨어요. 이윤석 선배랑 또 형빈이랑 해가지고 네네. 공연을 만들어서 몇 대 또 공연을 하시고 전석 매진을 했습니다. 와 그게 네. 쉽지가 않은 건데 네. 형님이 스테이지 직접 그쵸? 올라가는 게. 그리고 그때 네. 이런 말을 해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경규 선배님이 온다. 이경규 선배가 힐링 캠프를 관뒀다. 오늘 기분이 나쁠 거다. 눈에 띄면 안 된다. 네. 기억나세요, 형님? 예. 아, 네. 힐링 캠프. 힐링 캠프 SNS 잘렸... 거잖아요. 예, 예, 잘렸어요. 네. 계속 아주 열이 받쳐 있었어요. 응. 그래서 지금 다가가면 문다. 그러니까 조심들 해라. 예, 예. 이런 것들 아마 윤영빈 씨가 아마 쭉 얘기해 줬을 거예요. 네. 그래도 뭐 그런 인터뷰할 정도면 후배들이랑 동생들이랑 이제 그 가까운 거 아닙니까, 형님? 잘해주잖아요, 형님이. 워낙 그럼요. 동생들이요. 좋은 후배들 예. 많이 생깁니다. 예, 예. 네, 또 좋은 후배들이 나와야지 저희 분야가 또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예, 예. 또 후배들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한테는 진짜 뭐 경규 형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큰 성이죠. 그렇죠. 예, 저희한테 네. 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놀이터를 진짜 훌륭하게 예, 만들어 주시는 형님이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저희한테 든든한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사실은 분이죠. 제가 걸어가는 길이 네. 눈을 표현한다면 제가 먼저 가는 거죠. 자, 그 발자국을 남길 거 아닙니까? 네네. 여러분들 그 발자국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 예. 형님이 몇 살까지 사는가? 네. 제 형님이 정말 100살 넘어까지 사는지 네. 쭉 보시면 네네. 여러분이 겪었던 거 제가 네. 10년 전에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형님 지금 그 눈 이야기하면서 이제 발자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형님한테 그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형님이 여기를 아예 은퇴해버리려고. 제가요? 예, 예. 한번 그런 생각을 네네네. 해봤었다고. 그런데 다시 접고 다시 필드 위로 나왔다고. 네네네. 예. 한번 은퇴를 생각했었어요. 네. 어.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네. 아니 왜 내가 은퇴를 해? 끝까지 가야지. 어, 좀 더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면 계속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형님 그냥 계속 예, ING. 네네. 네. 자 이쯤에서 저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경규 형님이 생각하는 예능인 박희순요? 예. 아 우리 박희순 씨요. 네. 박희순 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가는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좀 보고 있어요. 어. 네. 뭐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지금? 네. 네. 이번에 이제 연기를 했어야 됩니다. 아 연기를요? 예, 예. 배우의 길을 갔어야 돼요. 아, 뭐 어떤 것 때문에요? 아니 연기를 잘해요. 네. 연기를 잘하니까 요 근래 뭐 배우 활동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요? 사극 살짝뿐 했었죠. 작년에 네, 네. 네. 작년에 그런 네, 드라마에 나온 적 있었는데 이 개그맨 쪽 말고 네. 배우로 갔으면은 네. 좋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좋은 배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능을 또 접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잘 될 거예요. 예능인 박희순 씨한테 아니, 근데 잘 될 거야. 이거는 어떤 말씀이세요?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거는 근데 네. 뭐 잘 될 거예요. 그거 만들면 어떡할 거야? 네? 잘 될 거예요. 네. 아니 라디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죠. 네. 조금 더 할까요? 말을 사세요. 하여튼간 설 전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당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의 남자 박희순 스페셜 게스트 이경규 형님 함께했습니다. 박희순 씨. 네. 4133님 보내주셨습니다. 복수혈전 대한극장에서 친구 끌고 가서 봤어요. 그때 관객 6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비밀이 없네요. 네. 네. 이런 네.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생방송이라 제가 라디오 출연을 끓이는 거예요. 네. 특히나 생방 같은 경우 최대한 저희가 걸었습니다. 아 이게 걸린 거예요. 네네. 진짜 정말 아 얘는 하모니카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정말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특별 중요합니다. 질문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네네네. 진짜 궁금해. 네.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 이경규 하시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어, 형님 이유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제 직업이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남에게 그 웃음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이만큼 좋은 직업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 또 힘든 직업도 없고. 다시 태어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으로 다시 또. 태어나고 싶다는 거죠. 야, 근데 형님 말씀하셨지만 이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데 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군요. 네네네. 예예. 제작진이 밖에서 물어봤는데요. 네네. 다시 태어나도 영화 감독 이경규 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요. 네. 몇 년 후에 합니다. 아, 몇 년 뭐 후에? 다시 태어나면 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남았는데요. 120. 아직 남아서 124까지 사는데. 반밖에 안 왔는데 반밖에. 네. 제작진이 이게 생각이 없어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 그래. 아니 제작진 밖에서 물어봅니다. 반밖에 안 왔는데. 뭐 네. 맨 어느 얼마 후에 영화 감독 하시겠어? 이렇게 해야지. 아. 다시 태어나면 지금 이 생에서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사과해야겠네 진짜로. 사과해야죠. 그럼 아직도 60년 남았는데. 60년 남았는데 어허. 지금 내가 보니까 말 몇 마디 하고 뭐 삐지 깔리고 뭐 하고 저 하고 내가 한 것도 없어 별로. 그렇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 한남동에서 왔는데 형님. 아,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들어봐요. 한 게 내가 뭐가 있냐고. 그 보람전 하루를 왜 해? 어, 벌써 끝났는데요. 아, 짠. 이거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예요, 형님. 이분은 없어요. 없어요, 형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잠깐만, 이게 끝난 거예요? 에러, 에러, 에러.